두부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 두부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입니다. 두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단한 두부일수록 밀도감 있는 크림이 되고 연두부는 좀 더 부드러운 크림이 되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엿은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해도 됩니다. 바닐라 익스트랙도 없으면 레몬즙으로 대체 가능해요. 젤라틴은 가루 젤라틴, 판 젤라틴 둘 다 괜찮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조리하기 편하게 잘라놓은 두부를 넣어서 데쳐주세요. 연두부는 그릇에 키친타월을 깔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데친 두부는 물기를 빼주세요. 젤라틴은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시트를 적셔줄 커피를 만들 건데요. 에스프레소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 없으면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설탕을 취향대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잘 섞어주세요. 다음은 시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은 사보이 아르디나 카스텔라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는 간편하게 과자를 이용해 볼게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 중에는 오레오나 다이세가 괜찮은데요. 오늘은 오레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비닐에 오레오를 넣어서 잘게 부셔주세요. 이제 용기에 잘게 부순 오레오를 깔아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커피로 시트를 적셔주세요. 믹서에 두부를 넣습니다. 계량해 놓은 물엿도 넣어주고요.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습니다. 불려놓은 젤라틴을 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녹여줍니다. 여름에는 젤라틴만 녹여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금방 굳기 때문에 우유에 넣어서 같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젤라틴을 우유에 잘 섞어서 믹서에 다 넣어주세요. 이제 믹서로 곱게 갈면 됩니다. 아까 준비해 놓은 시트 위에 크림을 조심스럽게 담아주세요. 60% 정도 부은 후 조금 남겨놓은 오레오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크림을 그 위에 마저 부으면 됩니다. 저는 깜빡했는데 이때 용기를 바닥에 탁탁 쳐서 공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랩을 씌우고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이제 코코아 가루를 위에 살살 뿌려줍니다. 완성입니다. 크림이 낮은 온도에서는 단단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부드러워지니까 냉장고에서 꺼내고 20분 정도 후에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크림치즈가 들어가지 않아서 보통 티라미수와 맛이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맛이 괜찮아요. 칼로리도 훨씬 낮고 순한 티라미수라 맛이 담백하고 깔끔합니다.